원래 가격이 천 괜찮네. 오리지널은 근데 막 가구는 왜 이렇게 다 비싼 거지? 오늘의 목적지 도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커? 저기까지 다야.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대박! 엄청 크네. 진짜 크다. 웨스트햄도 있고 뭐 다 있네. 여러분, 여기는 브루클린에 있는 가구 아울렛에 왔어요. 저는 여기 처음 와봤는데 오 추워! 일단 들어가자. 첫 번째는 웨스트햄으로 왔습니다. 진짜 커요. 여러분 이것 봐요. 정말 크죠? 네, 여기가 거의 다 40% 할인을 하고 있어요. 또 연말이라 더 할인이 가능. 없는 게 없는 웨스트햄입니다. 아, 여기가 4시에 닫아가지고 저희는 일단 점심 스킵하고 일단 보고 밥을 먹기로 했어요. 가구를 사러 왔는데 식탁 테이블이랑 쇼파랑 침대 베드를 사러 왔어요. 너무 비싸다. 저희는 집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가구로 사서 이사 다니면서 뭐 버리기도 하고 그러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싼 거 안 사고 싶은데 가구는 왜 이렇게 다 비싼 것일까. 2700원.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잔소리. 이거 사시는 분들이면 여기 놀러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집을 새하얗게 꾸미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무게감 있는 색깔로 집을 꾸미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 보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새하얀 게 좀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데, 그리고 빌트인 클로셋이 큰 데를 들어가가지고 다른 가구는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가구 지옥.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가구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먹거리 시장인데 일단 먹으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우리. 바빠요, 저희. 네, 본격적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쭉 가야 돼? 여기도 뭐 먹는 거 파는 데네. 정말 먹는 거 파는 데는 정말 잘 돼 있어. 빵집도 있고요. 우왕! LP판도 있던. 애기들도 많고. 분위기 아주 작살나는 뉴욕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왔는데 위에는 여기는 앤틱판도 있고 여기 약간 부자님들이 가구 사러 오는 곳 같은 느낌? 이런 상점들이 진짜 많아요. 짠! 여러분, 밖에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애기들 데리고 놀러 온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와, 여기 진짜 엄청 크구나. 그래? 와, 고마워요. 아, 그렇네? 대성장이도 있어요, 여러분. 우와! 어, 너무 신기해. 여기 완전 분위기 너무 좋아. 딴 세상 온 것 같아. 비 오네, 비어. 브루잉. 와. 또 재밌는 게 너무 많다. 그치? 여러분, 이런 건물들이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쫙 둘러보면. 와. 네, 여러분, 저희가 가구를 보러 왔거든요? 근데 그냥 가서 보면 되지 이러고 그냥 왔거든요? 여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넓어서 어디로 갈지 진짜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데 곰돌님이 하나 찾아냈대요. 가면 됩니까? 여기 가구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면 좀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결정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진짜 너무 넓어요, 여기.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다음은 웨어하우스로 갑니다. 여기는 아까 거기보다 옵션이 좀 더 많아진 느낌이에요. 살만한 게 많다고 해야 되나? 이거 이뻐서 봤는데요?
가격이 오리지널은 근데 11,000불인데 아, 할인 많이 된 거다 진짜 대박. Welcome to my home. 너무 예쁘다 그치? 약간 색깔만 좀 발랐으면 좋겠어. 오크우드 꽃이 색깔이네요. 오크우드 근데 7,000불이라는 거. 여러분 성공하자고요. 돈 많이 벌자고. 뭐라고? 저 테이블 어떻게 한다고? 저거는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만들겠다고? 돈도 붙여가지고 다 많아. 아, 왜 이렇게 비싸 가구가. 여러분 우리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 다 사자고요. 진짜 크다 침대 프레임. 엄청 크다. 근데 우리가 살려는 게 이거라고?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치? 의자 지옥이야 진짜. 어떡해. 아이템도 이쁘네 이거. 어 이것도 이쁘다. 얘 얼마야? 600불. 아 가죽이 좋다. 너무 무섭다. 이쁘다. 어 이거 비싼 의자 아니야? 봤던 건데 이거 뭔가? 그치? 얼마야? 이거 유명한 디자인 거야? 900불이다. 앉아볼까? 원래 가격이 1290불이야. 근데 900불에 파네? 좋아하시는 거 아니구만. 이거 언스테이블해? 좋은데? 괜찮네 가격. 괜찮네 1,500불이야. 여기 뭔가 허먼밀로도 있고 되게 고급 가구들 할인해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괜찮네. 여기 돈 있으면 좀 괜찮다. 할인 폭이 그래도 막 작품 같은 거 많이 파니까. 아, 이거 괜찮다. 얼마야? 아 뭐 괜찮으면 6,000불 막 7,000불 8,000불 막 이래. 나가자 나가자. 네 구경 잘했습니다. 좋은 물건 많이 봤습니다. 아 여기 막혀있어. 피자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우리 재패니스 타운 갈 거잖아 맞지? 그럼 왼쪽으로 가요. 여러분 여기 인더스트리 시티 안에 이렇게 재패니스 빌리지가 엄청 크게 있거든요. 여기 완전 일본에 온 것처럼 되어 있어요. 분위기 되게 좋죠, 여러분. 카츠동. 얘는 저는 커리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커리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여기랑 인연이 있는 게 2년 전이었나? 2년 전에 워싱턴에서 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원래 뉴욕은 그 정도로 덥진 않은데 진짜 약간 뭐 놨었지 그거? 사상 최대 수령이라고 엠버 알라시 엠버 알라시 진짜 안 뜨는데 그날은 너무 덥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뜨고 난리 난 그날에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가다가 더위 먹을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차를 세우고 정비소를 알아본 데가 여기였어요. 근데 여기 근처가 아까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공장지대예요. 그래서 되게 시원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공장지대다 보니까 건물이 하나도 없어. 들어갈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여기에 뭔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여기 딱 왔는데 완전 시원한 거야 그치? 여기 오면서 던킨도넛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도 진짜 너무 더운 거예요. 그날 에어컨 자체가 모든 많은 건물들도 꺼지고 내 차도 꺼지고 여기 안엔 이렇게 소시지도 들어있어요. 소시지 이거 드세요?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당근 아니야? 당근이야? 당근이잖아. 나 암살할라 그랬지. 김이장군이 먼저 맛을 봤습니다. 소시지가 아니라 당근이래요. 역시 먹쟁이는 다르구만. 이거는 먹쟁이가 선택한 음식이에요. 배불러? 진짜로? 에? 진짜로? 아? 진짜로? 거짓말하지마. 하지만 더 먹을 수 있지. 타코야키. 아 타코야키. 안 뜨거워? 완전 맥주 안주다. 맛있습니다. 밤이 됐어요 여러분. 아 지친다. 여기 뭐 볼 건 많은데 집에 가고 싶어. 막 짜임새가 있는 것 같지 않아? 근데 한 번쯤 와보면 좋을 것 같아.
원하는 가구를 고르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원하는 가구를 발견했으면 바로 사면 진짜 할인이 엄청 폭이 커요. 막 9,000불짜리도 막 6,000불에 살 수 있고 막 이렇게 할인 폭이 크긴 커. 가격이 싸다고는 하지 않았고 그냥 할인 폭이 크다 그 정도. 저희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긴 저희 버짓이랑 너무 안 맞네요. 나중에 집 살 때 돈 많이 벌어서 집 살 때 오고 싶은 곳이에요. 오늘 가구 투어 끝. 안녕. 우리 이제 이사 갈 때 보겠다. 이사 갈 때 만나요. 집에 가기 아쉬워서 여기 앉아 있는데요. 여기에 불멍 때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오늘은 가구도 쇼핑하고 이것저것 사기 위해서 홈굿에 왔습니다. 홈굿에 왔는데 홈굿 전문가랑 같이 왔어요. 여기 홈굿 전문가는 바로 곰돌이입니다. 곰돌이. Hello, welcome to the home. 한 6개월 정도 알바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여기 꼭 가봐야 된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저는 홈굿에 처음 와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여기가. 오늘 여기서도 가구랑 인테리어 꾸밀 것 좀 보고 갈 건데 홈굿이 제가 오다가 찾아보니까 느낌 있는 인테리어 소품을 조금 저렴하게 파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어머니들의 약간 성지. 그래서 지금 놀러 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홈굿 구경 가시죠. 자기가 이거 조립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갖고 오면 조립해? 조립해. 조립해서 이렇게 놔둬야 돼? 응. 나 되게 힘든 거 싶어서 아프다고 안 나왔어. 그래? 뭐가 힘든 건데 조립하기? 아, 트럭에서 볼펜 빼는 거. 이거 그거 같다. 우리 봤던 라탄. 맞지? 딱 원하는 색깔인데? 우리 그 옆에다 두면 되잖아. 맞지? 이 정도 조금만 더 작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렇게 제품이 많은데 여기서 이쁜 제품을 찾아가는 거는 본인의 몫인 거죠? 이케아는 이렇게 쇼룸까지 다 해놓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뻐 잘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그냥 다 쌓아놓고 너의 재능으로 너의 집을 이쁘게 꾸며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진짜 넓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 게 어려운 것 같아. 나는 그냥 쇼룸에 있는 거 그냥 다 사들끼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해요. 와 너무 많다. 뭐가 너무 많아. 아 그래? 그럼 혼나? 그럼 알바비에서 까? 아니 안 까. 안 까? 괜찮네. 역시 대기업. 역시 대기업입니다. 여기는 조명입니다. 왜 아이케아는 이렇게 조명을 표준화 시켜가지고 이걸 엄청 팔잖아요. 하나의 제품을 막 팔아 지키는데 여기는 그냥 다양한 거를 모아놨다. 알아서 찾아가라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베딩도 있고요. 강아지 집도 있고요. 각종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도. 패스 진짜 같다 이거. 이렇게 바구니 같은 것들도 많이 팔고요. 여기 이런 거 하나 사야 되잖아. 나중에 사야지.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치. 이것도 엄청 많다. 아, 집에 일단 들어가야 뭐가 필요한지 알지. 너무 어렵다. 저기는 저 뭐지? 식기류들 파는 곳이에요. 식기류들 봐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기빨린다 여기. 너무. 한 바퀴 돌고 철수. 재밌지? 재밌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집을 제대로 꾸며보고 이런 게 처음이라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둘 다 살림을 해본 적이 없고 집을 꾸며본 적도 없고 그래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맞는가? 다니면 다닐수록 머리가 더 아픈 것 같아. 땡큐. 어떡하죠 여러분? 근데 홈굿은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그 집안이 이미 다 꾸며져 있는데 살짝 짜잔시리하게 뭔가 꾸밀 때 와서 인테리어 소품 사가기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가구가 하나도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대체 뭘 사야 하는지 조금 애매할 때는
오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곰돌림은 커네티컷에 있는 데서 알바를 했는데 거기 되게 부잣집 어머니도 많이 모신다 했지? 거기서 그래서 되게 비싼 거 많이 받았어. 아 그래. 이게 또 지역마다 홈굿이 좀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약간 인테리어 센스가 있다 하면 와가지고 여러 개 골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타겟도 있고 TJ Maxx도 있고 차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주말이라서 다들 구경하러 왔나봐요. 와우 난리 났죠 여러분? 여러분 파스퍼니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뭐 아울렛이라고? 디스카운트. 어 이거 귀여워. 오마이 바비래. 아. 오마이 밥. 어 여기는 직원분들이 있네. 응. 짠 여러분 여기는 밥스 퍼니처인데요. 여기는 직원분들이 다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갔던 그 브루클린에 있는 거기에는 이런 테이블 한 2,000불 막 3,000불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500불이다. 근데 봐봐 500불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테이블이랑 스툴까지 다 합해서 500불이야. 이게 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500불이에요. 살짝 디자인은 살짝 떨어지긴 하나? 정말 뭔가 가격면에서 진짜 괜찮다. 맞지? 여기는 테이블 섹션이어가지고요.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구가 막 이렇게 디자이너틱하진 않지만 저렴한 가격대에 속한다. 근데 아케아는 뭔가 느낌 있잖아, 감성 있잖아. 근데 여기는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본인의 집에 좀 맞을만한 그런 가구를 고를 줄 아는 사람이 오면 괜찮을 것 같아. 저한테는 좀 어렵다. 근데 엄청 커가지고 옵션이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저렴한 가격에 겟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색깔은 마음에 안 들지만 가격을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 되게 그냥 되게 무난한 소파잖아요. 가격 한번 확인해주세요. 300불에 살 수 있다. 250. 근데 이런 쇼파들 300불에 겟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묘한이 뭔가 촌스러운 느낌이 살짝 있어. 그러니까 자 이제 왔습니다. 귀엽다. 베딩 파는 데 왔어요. 아 사실 이사를 앞으로도 몇 번을 많이 다닐 것 같아서 베드 프레임을 살까 말까 엄청 고민 중에 있거든요. 싫어요. 이게 편하다고 난리예요. 오 편하네. 와 편하다. 오이 편하긴 편해요. 완전 편하다. 오 너무 좋아. 오 어 이거랑 이거. 어 저기도 있다. 저거 이쁘다. 저거 제일 예쁘네. 그러게. 저거 딱 우리 컨셉이다. 저게 비싸네. 아 비싸네. 어 근데 이거 자체는 괜찮은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뭐 약간 호텔 침실 생각났지 않아요? 이 전체 셋이 2,000불이면 그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오크우드의 베딩을 좀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Let's say if the bed breaks, the leg snap or anything happens to the bed. 여러분 여기는 베딩 섹션이에요. 할인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베딩이 이렇게 진짜 다양해. 우리가 그때 봤던 모션베드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거네. 그러네. 여기 슬립센터가 제일 낫다 이거. 그치? 엄청 많아요. 아까 그 가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견적서 따로 받았고 여기 모션베드에서 한번 누워보고 있어요. 여러분 모션베드 써보신 분들 이거 좋은가요? 저는 아직 안 써봐서 큰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션베드가 미국 매트리스 사러 가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요즘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뜨는 것 같아요. 혹시 써보신 분들 있으면 사용 후기? 장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뭐야? 근데 신호를 이렇게 하면 코골이 반지 모션으로 간다. 아 뭐야 You can try it out. We have it on back there. 바우스 퍼니처에는 커피도 주고요, 아이스크림도 주고요. 여기 쿠키도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아, 여러분 좀 마음에 들어서 견적서를 다 받아왔어요. 일단 여기는 바우스 퍼니처에는 커피도 무료고 아이스크림도 무료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작전 타임 갖고 있어요. 베드룸은 이걸로는 끝났다. 그치? 저희 여기가 좀 마음에 들어요. 매트리스도 마음에 들고, 맞지?
프레임도 마음에 들고 의외로 여기 와가지고 우리 그냥 들려본 건데 해결이 됐어. 의외로 여기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제대로 된 가구를 사보는 게 처음인데 왜 이케아가 짱이라고 하는지 알겠어. 이케아도 솔직히 요즘에 너무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 그 가격이 아니야. 옛날에 막 사서 집 전체를 꾸미고 처음 올라왔거든. 그 질라탄이라고 축구선수가 있어, 유명한. 이탈리아 가서 집을 사는데 아내한테 아케아 가서 가구 다 사놓으라고. 아내가 무슨 아케아를 사냐. 사회자도 아케아에서 왜 사? 돈 많은데. 똑똑한 사람은 아케아를 산다고. 그래? 아 여기 좋다. 커피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쿠키도 주고. 밥 아저씨 좀 괜찮은데? 왜냐면 저 비슷한 베드 프레임을 저희가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네, 너무 비싼 거예요. 또 솔드아웃이라서. 다 솔드아웃이라 또 한 3개월 막 기다려야 되고. 맞아. 진짜 봤던 거 중에 제일 저렴한 게 한 2,000불? 그치. 나머지는 뭐 4,000불, 5,000불 막 이랬어요. 아까 그 마음에 들었던 견적을 받아왔어요. 이렇게. 이거를 살지 안 살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과는 이제 집들이에서 집들이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뭘 샀는지.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여기는 베딩이 되게 이쁜 것 같은데 종류도 다양하고. 근데 소파들이 약간 너무 올드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편하긴 편해. 소파가 올드 스타일인데 편해. 진짜 편했어. 다들 어떻게 이렇게 이사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집도 다 잘 꾸미시잖아 요즘에는. 근데 뭐 이 가격도 충분히 괜찮지만 원래는 퍼니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디스카운트를 할 시즌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면 제 예전 클라이언트가 뉴욕에서 좀 유명한 가구 업체였거든요. 근데 거기는 디스카운트 세일이 엄청 이렇게 많이 정해져 있어서 그 정보를 제가 빠삭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애널리스트였으니까 디스카운트 캠페인 들어가면 그거 분석하는 일을 했으니까 언제가 제일 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싸도 디스카운트 들어가도 좀 비싼 브랜드였어요. 그래가지고 당이 떨어져요 여러분. 커피도 마셔주고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집에 가서 이제 인터넷 서칭하고 조금 더 알아보려고. 어려워 어려워. I might be crazy but I think you feel it too. Like a vibration right between us with a beautiful